만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? 저에게 되게 좋은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, 왜냐면 남자친구, 여자친구라는 거는 너무 가벼워서 싫었거든요. 뭐 부모님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에도 이런 어떤 불안을 느꼈던 적은? 엄마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를 까먹으셨어요, 잠시.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고 밤에 되면은 그 야구방망이도 아니고 찬나무로 된 딱딱한 긴 막대기로 저를 그냥 뺏어 때렸어요. 저를 그냥 뺏어 때렸어요. 왜? 그때 어떤 마음이 가장 컸어요?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안 해도 될 상상을 계속 하면서 엄마가 쫄면 뒤척이거나 일어나려면은 갑자기 확 잠 졸던 거 깨가지고 날 서 있고. 행복하지 않았네.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.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남을 사랑해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고 또는 엄마 아빠랑 되게 편안하게 지내는 가정을 되게 꿈꾸고 있죠. 엄마 아빠 가정과 별개로 저는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. 촉촉하신데 어떻게 보셨어요? 가족한테 그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외로움으로 남은 것 같고 그 외로움을 결혼해서 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계속 결혼을 하자는 건 하자는 것 같아요. 저 영상 또 보니까 지금 나밖에 없는데. 네,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또 현실에 또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.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의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